최파타 패밀리 위크 애정하는 찐 가족들만 모십니다. 최파타 패밀리 최태석. 자, 김영철 씨 이전에 제 애정과 구박을 한 몸에 봤던 이분이 드디어 오셨네요. 저와 원조 수다캠이 뽐내던 제 여자친구, 대한민국 원조 예능 작곡가, 히트곡이 끝도 없는 저작권 부자 주영민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예. 오니까 여기 1층에 무슨 햄버거집도 생기고 예. 커피숍 브랜드 커피숍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혼자 이렇게 어머나 이게 뭐 어머나 막. 이쪽으로 올 일이 없구나. 길 건너에 그 종교방송만 자주 갔고요. 네, 그래서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근데 주영 씨도 엄청 많이 달라졌다. 늙었어? 아니 늙었다기보다 분해가 분해가 너무 나네. 왜요? 부티가. 아까 나보고 보는 거에 비해서 과하대네요. 아니, 그러니까 늘 과해. 근데 오늘 아니, 늘 의상이 과해요, 여러분. 아니, 뭐 과해요? 그냥 아니, 근데 분해가 작게 다 하나 걸쳤는데. 근데 그 분해가 이렇게 뭔가 네. 홀리하고 이런 귀티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 분해가 너무 난다. 절부 느낌. 갑자기 뭐 코인으로 돈 번 사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시니 또. 여러분, 지호 씨 보러 들어오세요. 정말 이 얘기는 네. 30년 전부터 내들었잖아요. 아, 정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 방송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최하정 씨의 그 지금 같은 이런 멘트 촐철살인이 한 몫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뒤에 없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슬리퍼 차림으로 반바지 조리. 차림으로 반바지 라디오를 하러 오니까 최하정 씨가 저를 하도 놀렸잖아요. 목사들이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냐고 저를 하도 야 목사들 제발아 막 목사들 우리가 한 거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가 자꾸 목사들 하지 마라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라 그랬잖아. 야 니네 아버님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지 목사님이라고 쓰니 신부님은 신부 아니야 이랬어. 어떻게 정확한 게 뭐냐면 네. 아 그거 들려드리는데 있어. 그래요 있어. 한번 보여 예. 그러고 보니까 최하정 씨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제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최하정 씨 덕분이에요. 그치. 왜냐면 최하정 씨가 볼 때마다 저한테 야 목사들이 저 신발 신은 거 봐라. 그래. 야 목사들이 저 아유 술 먹은 거 봐. 맨날 목사들. 그래서 제가 목사 하지 마. 목사님이라고 좀 그래. 그랬잖아요. 야 그럼 니네 아버지 직업란에 직업 쓰실 때 목사님이라고 쓰니? 목사라고 쓰지? 그렇죠. 신부님이 직업란에 신부라고 쓰지? 신부님이라고 쓰니?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스님은 스냐? 이거 했었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 오리지널. 그럼. 그래서 오리지널이었잖아요. 서세훈 씨 토크박스 나도박님께서 화제가 되는 바람에 어머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냐? 그치? 똑같이. 그렇구나. 야, 이걸 김영철 씨랑 같이 온 날 듣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또 너무 성급했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그 여기 오정 PD 연락을 받고 그 어린 시절에 그 고향에 있던 모교에 선생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임종을 앞둔 선생님 뵈러 온 진경이도 왔다 갔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래. 왜 옛날에는 위독해야만 뛰어오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마지막으로 파티에 딱 파티 참석자지. 그러니까 그렇죠. 벌써 위독 뭐 급하게 상경 이거 옛날 사람이야. 그래.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자꾸 아닌 척할 필요 없어.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진 찍으면 나도 모르게 부위가 올라가. 어쩔 수 없어. 나보고 또 아까 부위하면 나이든 티나니까 하지 말라더니.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2주간에 정말 찐찐 패밀리 최파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남았네. 야.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녹음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또 아니요 이때가 난 때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 방송 저 광고 나갈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람들은 뭐 유튜브 하려고 그만두냐 뭐 또 혹자는 잘렸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SBS가 저 때문에 너무 욕먹어서 나 미안해.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내가 너무 하는 건 나를 엄청 잡았거든요. 이러니까 또 그것도 너무 그렇잖아.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이선아 팀장하고도 얘기했어. 엄청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티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어느 순간 아 지금이 때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이러니까 박수주 쳐주고 이러니까 또 박수칠 때 떠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오지영 PD가. 내 마무리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빠른지는 몰랐지. 아무튼 뭐 많은 여러 분들이 가지가 섭섭하시고 아까 뭐 홍진경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12시 때 듣던 목소리가 이제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뭐 플랫폼으로는 접할 수 있지만
뭔가 다들 허전해하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하죠. 저도 K본부터 생각하면 진짜 예, 얼마나 맞아요. 예, 길어요. 그래서 울컥울컥하지 않으라고 다 장치야. 이제 주영훈이나 홍진경이나 이렇게 장치.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제 마지막 날 또 우리 호영이가 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앞에서 울컥하지 않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최여정 씨에게 배웠던 그 언제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아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하지만 갔다가 그거는... 또 괜히 혼난다고 예, 예. 뭐 챙겨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윤미 잘 있죠? 잘 있죠. 예, 잘 있죠. 예, 예. 네, 네. 김지연 씨가 옛날 생각나네요. 킥킥. 유난히 구박 특혜 받으시던 주영훈 씨 아직도 생생해요 하셨네요. 맞아. 구박 특혜가 여러분 뭐냐면 네네. 저는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그렇지. 아 왔어 뭐 막 이래요 가식으로. 아니,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친할수록 야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치. 안 친하면 너무 고우세요.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이거 우리 어디 가면 듣는 그치, 얘기잖아. 그치, 안 친해서 그치. 그렇잖아요. 네, 친하면 야 야 너 뭐 좀 그 피부과 하고... 10회 끊어라. 그렇지, 내가 돈 줄이야 예,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막 그런 어마무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 네. 이제 제가 주영훈 씨한테 아주 구박 특혜를 많이 많이 드렸죠. 네. 네. 아, 4730님이 님이 아까 방송 들었는데 아까 홍진경 씨가 나오셔서 최하정, 홍진경, 주영훈, 김영철 이렇게 여행 가기로 약속했어요. 킥킥 주영훈 씨는 유부남이라고 아내분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가실 건가요? 하셨는데 제 아내는 네. 제가 어디 뭐 남자들끼리 어디 간다고 해서 절대 뭐 왜 가냐 어딜 가냐 뭐 아, 여자도 끼잖아요 이번엔.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 여기가 멤버가 최하정 홍진경이잖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윤미가 네. 전혀 뭐 아이, 전혀 의식할 뭐가 없네. 에이, 저의 아내는 전혀 미모나 재력이나 나이나 에이, 전혀 꿀릴 게 없다 다리 이거지. 다리 쭉 뻗고 자요. 네 괜찮아요. 그냥 뭐 코 골면서 잘 거예요. 괜찮아요. 네. 아 윤미랑 전화 연결이라도 해봐야겠다. 진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근데 우리 진짜 가게 되면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전 국내요. 국내로 아니, 국내도 너무 좋지. 어디든 좋아요. 김영철 씨랑 1박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박 2일 정도 되겠지. 되겠지? 마음의 준비 좀 해야겠네요. 네. 김영철 씨랑 사석에서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별명 붙인 게 온오프 고장난 라디오. 꺼지지, 그러니까 끌 수가 없어. 뭐 이게 리모컨도 안 되고, 뭐 이게 조절이 안 돼. 채널도 못 돌려. 그럴 때 쿵 한 대 맞으면 꺼지거나 켜진다. 안 돼, 안 돼. 이게, 아, 그게 좀 조절이 힘든데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예예예. 예, 예. 예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주영훈 씨가 지금 살이 많이 빠진 거야. 네. 맨 처음에 굉장히 살이 좀 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엄청 예.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면 네. 끝까지 숫자를 듣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으니 주영훈과 최하정이었거든요. 나도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너무 맛있으니까 숫자를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영훈이 봐봐. 지금 수저 들고 있는 사람 나하고 자기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다 이유가 있어. 분명히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 꼭 그냥 예. 돈가스 안 시키고 치즈 돈가스 뭐 하나 추가해서 시켜. 그치, 그치. 예. 거기다 또 라이스 또 한 공기 추가. 그렇죠. 아니 그럼 요즘은 그러면 좀 적게 먹어요? 아니 운동을 예전보다 많이 해서? 떴는데 그래도 뭐 골프를 가면 다 걷고 그래도 최대한 걸을 많이 걷죠. 왜요? 아니 근데 이렇게 몸이 슬림해지니까 예. 상대적으로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여? 조금 커 보이네. 근데 좋아. 환해. 환한 게 최고야. 이건 원래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해. 빠지거나 환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컸어요. 자, 김민경님이 97년인가 98년인가 최파타가 시작하고 1, 2년쯤 한창 작곡가로도 인기가 있고 젊은 날의 초상으로 뜨려하는 신인 가수 영훈 오빠가 고정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코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히트곡을 개사해서 두 분이 부르던 코너였어요. 그 당시는 편지나 엽서 아니면 팩스로만 사연을 보내는 거였는데 제가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편지를 보내니까 화정언니가 그때 제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주띠 추위. 맞아. 주영훈 띄워주기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기억납니다. 제가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을 개사해서 보내서 커피잔 세트랑 베이커리 쿠폰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는 여의도 SBS에 가서 직접 선물도 받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의도 SBS 여의도 때 국민일보 옆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받아왔대요. 와. 그래서 이분 별명이 또민경 씨였어요. 맞아. 항상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내가. 또 보내서. 아 주띠치예요. 주영훈 띄워주기 추진위원장 예. 이러면서. 예전부터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제 뭐 DM이나 이렇게 보내오면 항상 공통적인 게 주변에서 너는 왜 주영훈을 좋아하냐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전 좋아했어요라는 얘기가 꼭 샤이 됩니다. 주영훈 팬. 아, 샤이 어디 가서 말할 수가 공유할 없어. 수 없는. 공유할 수가 없는. 아니 근데 네. 주영훈 씨 아까 이제 저작권료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죠? 아니
이승철 엄청 형이 많이 들어오지. 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진짜 궁금해. 아니, 그런 얘기를 항상 이번에도 이승철 형이 저기 나와서 미운 오리 새끼 나가서 뭐 저작권료 얘기를 해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 근데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최장 씨 여기 출연료 얼마 받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안 물어보는데 그치. 왜 우리들에게는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저작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많은지. 근데 책 쓰는 작가들을 만나서도 그 인세 얼마 들어와요? 이런 얘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곡 작사하는 분들에게만 얼마 들어오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미지의 세계니까. 그건 뭐 이제 하여튼 꽤 짭짤하죠. 연말에 사랑스러워가 이 짧은 영상에서 릴레이로 맞아. 전 세계에서 난리 났어. 특히 일본에서. 어머. 근데 그 노래 에피소드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 노래가 사실은 일본 아이돌 그룹을 주려고 만든 노래였어요. 일본 여자 4인조. 멜로디가 일본풍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싫다고 그랬어. 그래서 갖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 그래서 여기저기 돌다가 김종국 씨가 이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만든 후에 2년 후에 김종국 씨가 불렀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노래를 싫다고 거절했던 그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이 챌린지를 보고 나를 만나겠다고 연락. 이제서.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이제 와서. 이 노래를 만든 작가를 찾아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때는 주영훈 씨 곡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 곡인지 이제 잊어버렸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한번 듣고 이제 말았을 거야. 이거 별론데 하고 이제 잊어버렸을 거 아닌데 이 챌린지를 보고 그 같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일본 막 어린 학생들이 이 사랑스러워에 맞춰서 막 챌린지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맞아요. 행복했고 저희 딸들이 뭐 이제 뭐 아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 야, 이게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얼마쯤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정산이 안 된 건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것도 알아볼 겸 도쿄로 갈까? 7621님이 영호님 저 예전에 회사 있을 때 저작권 관련 일을 했는데 그때 꽤 배웠었는데 늘 웃고 밝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런 건 제가 읽기는 좀 미담이네 미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김동준 씨가 주영 씨 몸은 말랐지만 얼굴은 부티로 빵빵해지신 것 같아요. 분해 나서 보기 좋아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내조죠. 내조. 네, 그렇죠. 내조를 받아서 윤미 씨가 정말 저렇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정말 저는 정말 장가 잘간 사람.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간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인정하죠. 아까 진경이랑도 그 얘기했잖아. 네네. 너무 장가 잘 갔다고. 네네. 결혼 잘했다고. 딸 셋. 그것도 집에서 다 낳았잖아요. 얘도 잘 낳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내만 보면 애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순풍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셋도 너무 귀엽잖아. 너무 좋아요. 저는. 누가 제일 예뻐요? 아니 이제 다 이쁘지만 누가 제일 잘 따라 아빠를 엄마 아빠가 있고 아빠 아빠가 있잖아. 둘째 셋째가 저 뛰고 자니까 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둘째는 아빠 팔꿈치를 애착이 있어서 팔꿈치를 손톱으로 계속 만져야 자요. 셋째는 내 이 팔 안쪽 살 있죠. 여기를 비벼야 돼.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숙면을 못 취해요. 계속 자다 보면 이제 무릎으로 차이고 아빠 쉬 하면 또 쉬하러 가고. 그래도 행복하지. 행복하지. 전 안 컸으면 좋겠어. 맞아.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아이고. 네, 노래로 가려네요. 네. 그래도 이건 해야지 김소영 씨 건. 네. 주영호 씨 예전에 우리 딸이 하는 뮤지컬 공연하는 곳에 오셨어요. 그때 주영호 씨 딸이랑 같이 오셨는데 기억납니다. 따님이 키도 크고 날씬하더라고요. 주영호 씨 분해가 나긴 하던데 목사님 아들의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아들 이미지는 아니죠. 그치. 저는 이제 그거를 원래 어린 시절부터 싫어했어요. 그것도 뭐 많이 이렇게 좀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 이거 꼭 틀어야 돼요. 이거 우리. 그때 했었으니까 다른 거 틀까봐. 아까 저 밖에서 최하정 씨가 이제 내 노래 중에 뭘 제일 좋아했냐 해서 뮤지컬 좋아했었다니까. 이거 주영훈 씨가 한 거예요? 난 몰랐어. 잠깐만 이 얘기를 하냐. 30년 20년 전에도 했었어요. 그랬어? 맨날 저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몰라. 맨날 곡 소개하면서 저 큰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멜로디가 나왔나 몰라 하면서 소개했었어요. 주영훈 너 뒤에 다락 같은 데서 누가 있지? 누가 써주는 사람 있지? 난 아무리 봐도 저 머리에서 이 곡이 나왔을 것 같지 않아. 맨날 그랬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네. 같이 불러보자. 네, 뭘 가지고? 지영우 씨의 명곡. 송성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예, 임상아 씨의 뮤지컬.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아, 내가 부를까 이렇게 느끼하냐. 음악과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야만 해. 이제 알아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 는 그것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에 끝엔 뭐가 있는지 더 멀리 오를 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9004님이 저 왜 두 분 노래 듣는데 눈물 나죠? 임생환 뮤지컬 가사가 이렇게 좋았나요? 언니 더 멀리 오르세요. 아, 맞아. 정말. 제가 가사가 참 좋아해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야. 당시에 그 임상아 씨가 뮤지컬 공연하면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듣고 제목을 뮤지컬이라고 먼저 정해놓고 이제 노래 가사를 쓰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우리나라 가요사에 왜 그대, 너, 당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2인칭이 없는 가사를 나만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썼던 가사였어요. 가사까지 썼었어요? 네네. 대단하다. 작사 작곡. 이 머리에 치고는 참 괜찮게 나왔죠. 네. 정말. 네, 머리에 비해서. 네. 네. 박다빈 씨가. 예, 와 화정 DJ 23년 전과 정말 똑같이 부르시네요. 이 곡은 그냥 화정 언니 찰떡이에요 하셨어요. 그리고 7769님이 키키키키 화정 언니 음친 줄 알았는데 이 노래는 잘하시네요. 키키키키 하셨고. 네. 0430님이 회식 마지막으로 노래방 갔는데 신나신 부장님이 새로 들어온 신입한테 같이 노래 부르자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히트곡 장인이라고 하신 분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셨는데 혹시 최하정님께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분위기의 노래가 어울릴까요? 저는 이런 뮤지컬 2. 그치, 근데 이런 거죠. 그러긴 이미 또 나이가 지긋하니까 좀 지긋하게 하나 해줘야지. 지긋하게 어떻게? 어떤? 나나나 아니 좀 지긋하게 해줘줘. 지긋하게, 그러니까 느린 분위기 있게, 슬로우로. 거?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거?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니 김수희 선생님 품 어때요? 너무 슬퍼? 아, 뮤지컬이 낫겠다. 아, 뮤지컬. 아니 난 괜히 또 감히 소화 못할까봐. 아, 그래, 그래. 왜냐면 못 그 노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은희아 씨가 영훈 오빠 머리 큰 보람이 있네요 하셨어요. 인정입니다. 네. 역시 천재 작곡가. 아, 인정입니다 하셨네요. 내가 얘기할게. 네, 이런 거 역시 천재 작곡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읽고. 어떻게 참 우리가 또 알만한 히트곡도 뭐 있어요? 아 저는 아이 자랑 좀 아니, 해봐. 저는 그래서 아 페스티벌도 지용 씨 거다. 우리 아까 첫 곡으로 틀었는데 정화 거. 정말 죄송한 게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 마주쳤을 때 어 뭐 네. 좋아요 아니면 뭐 곡이 너무 좋아요라든가 예. 뭐 제가 하는 뭐 종교 방송 잘 보고 있으려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리액션을 잘 받아야지. 내가 잘 이렇게 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특히 내 음악을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 그 포기하지 마. 아, 이거 뭐. 닭고기 아줌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아, 그게 언제 좋은 노래야 이게. 꿈의 대화. 아, 그리고 배반의 장미. 아! 하는 거. 네네네. 트위스트 킹, 나 어릴 적 꿈, 김종국 사랑스러워, 코요테 디스코왕 그것도 있었는데 나나나나나 우리 사랑이 대로 그것도 네. 너무 좋은데 시대를 잘 만났어 우리 사랑이 대로 네. 아 시대를 잘 만나서 이따 또 얘기한대 네네 이따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종국 씨의 사랑스러워 그럼 아. 이 챌린지 춤을 좀 알아요? 아 우리 딸이 엄청 했죠. 내 짧은 영상으로 엄청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김종국 씨 사랑스러워 들으시고요. 4부 이어집니다. 우리 예, 주영훈 씨 댄스도 같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햇살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조금 달콤하게 Life is 즐거운 시간 최화정의 Power Time. 최화정의 Power Time 4부 시작됐고요. 물에 빠져도 물고기들과 수다 떠느라 바쁠 남자, 저와 수다캠이 착착 맞는 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 주영훈 씨와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지연 씨가 양지연 씨가 주영훈 선생님을 춤추게 하다니 화정언니 대단해. 아니, 아니죠. 이거는 진짜 아빠 사랑이던데. 그럼, 보니까 딸들이랑 나 진짜 이거 말고도요. 매일 밤 챌린지 춤. 정말이야. 아니 그러면 하이디라우라고 알아? 하이디라우 막 중국 노래. 알죠. 이거 나 엄청 예민해. 아, 나는 버거진 줄 알았어. 챌린지 시리즈가 있어요. 매일 애들하고 찍어주고 또 같이 해야 되고 매일. 아니 그럼 그렇게 잘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 아니야. 아빠 같이 좋아하죠. 춤을 추면 좋아하죠. 그럼 열심히 혼자 또 개인 레슨도 해야 되겠다. 해야지. 따로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나도 그 짧은 영상들 보면서 뭐가 유행인지 보고 아이고. 우리 딸한테 이거 봤어? 그러면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늘 같이 기쁨이네. 그렇죠? 네,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안 컸으면 네. 좋겠어요. 이현정 씨가 화정 언니 또 예전처럼 영훈 오빠만 두고 부스 나가시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거 맞아. 이걸 이랬어? 기억하신다. 나 처음에 무명할 때, 예. 나 처음에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그 작곡가 주영훈인데 음반을 냈다고 해서 이제 여기 고정이 됐는데 네. 최화정 씨가 담당 PD한테 뭐 저런 애를 고정을 했나 해서 내가 싫어서 잘 들어봐요. 그래서 노래만 나오면 나갔던 거 알죠? 그래, 그래. 노래만 나오면 나갔어. 왜냐면 나랑 같이 있기 싫어. 낙하산이 너무 싫었어.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난 저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싫었어. 그랬어. 그러니까 반바지에다 막 여러분 슬리퍼 신고 막 그랬지. 내가 그걸 이겨낸 사람. 그래. 내가 그걸 이겨냈어. 그치. 근데 내가 나중에 나는 그래도 진이를 알아. 그래서 내가 싫어했었지.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내가 바깥에 나가 있었지. 노래 나오거나 광고 나오면 무조건 나가 있어서 그러다가, 내가 혼자 앉아 있었어. 그치.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이분이 참 괜찮. 이분도 아니지. 얘가 참 괜찮은 애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이렇게 이제 대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화정 써 있는 것만 화정이 하고 영훈 써 있는 것만 영훈이가 하고 그래 보통은. 네네. 근데 가끔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차고서 딱 내 것도 딱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좀 빠르다. 그러면서 생긴 이제 거 비해서 옷차림에 비해서 옷차림에 괜찮았다 비해서 이거죠. 막 그랬었죠. 그거보다 또 최화정 씨가 저를 되게 좋게 평가했던 게 언제냐면 사적인 얘기를 처음 할 때 최현수 씨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거지야. 그런 얘기했어. 근데 내가 뭐라냐면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부자야. 근데 그게 되게 좋게 들렸다고 그랬어. 맞아. 그때 좀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위만 보고 불만 투성인데 내가 안 사는 집 내가 제일 가난해. 주영훈이 그래? 나는 안 사는 집 내가 제일 부자야. 막 이러는데 참 그 비유가 말투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치, 내가 그치 그치. 근데 참 비유가 아주 내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안정환 씨가 꼭 주영훈님이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90년대 후반에 최파타 들으면서 수능 보고 2000년대겠죠. 2000년대 후반에 최파타 들으면서 의사 국시 보고 이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영훈님 화정 누나 언제나 건강하세요. 뿌듯하다. 어머나. 너무 감사하다. 뿌듯하죠. 나 이런 거 예전에 혼자 있었으면 울었다. 울컥해요. 어떤 분이 그냥 그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늘 12시에 최파타를 틀어놓은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가게를 하게 되고 엄청 유명한 떡볶이야. 예예. 예.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나? 아는. 그랬을 때 내가 되게 뭉클해서도 울었잖아. 그리고 그 집도 갔는데 또 나갈 때 이만큼을 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히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눈물이 나고. 50대 때였어요? 아니야, 40대 때야. 일찍 왔네. 일찍 왔지. 일찍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울컥울컥 하는 그럴 때 게. 있죠. 그럴 때 있죠. 나도 50대 되니까 자꾸 울컥해. 나 진짜 너무 울컥해 자꾸. 정말 많이 울컥해. 많이 울컥해. 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면서 엄청 울어. 난 그래서 못 나 봐.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 거 보고도 엄청 울었어요. 속상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울컥하고 하여튼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하고 정말 근데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이제 12시에 뭐 할 거예요? 이제 12시 브런치 좀 하고. 브런치를 뭘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 했잖아요. 좀 브런치, 늦은 점심은.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그런 시간을 좀 갖겠다고. 나영 씨가 작년 겨울 제주도 테마파크에서 주영훈 오빠 가족 보았어요. 따님들이랑 우리 집 딸들이랑 같이 놀이기구도 탔었는데
내색하면 촌스러울까 봐 내색은 안 했지만 영훈 오빠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훤칠하고 멋지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확률적으로 쉽진 않은데 네. 쉽진 않은데 그런 걸 또 네. 해내는 네. 일인입니다. 네. 예. 저는 뭐 가족 덕분에 예, 맞아. 네, 결혼 맞아. 잘하고 결혼 잘 딸 셋 낳은 것이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고 그러니까 넷 안 낳은 게 아쉬움. 아 그래요? 하나만 더 낳을 걸. 아 이제는 안 한대? 윤미가 공장을 힘든가? 아니, 공장을 일찍 이제 아, 예. 공장을 팔아서 다 정리했어요. 예. 공장은 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왜? 이게 왜 위험해? 공장이 뭐야? 제 딸 바보님이. 네. 예. 주영훈님 작사 작곡은 말할 것도 없고 노래도 잘 부르시잖아요. 저는 요즘도 주영훈 씨 버전 우리 사랑 이대로 자주 듣거든요. 솔로나 듀엣으로 본인 곡 하나 내주실 생각 없으세요 하셨는데. 아니요. 본인 곡 있어요. 망한 거. 아니 몇 개 있는데 지금 내실 수 있는 생각이 있네요. 물어보잖아요. 그치. 윤미랑 같이 하면. 아니요. 저는 윤미도 없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스스로가 이제 그래요. 노래는 이제 끊었고요. 이게 이제 1999년에 발표된 그래요. 영화 연풍연가 OST 우리 사랑 이대로 주영훈 씨, 네. 이혜진 씨가 부른 게 원곡이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고소영 씨랑 예, 장동건 씨가 예, 예. 사실 미래의 부부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정말 그랬구나.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게 그치, 아니었는데. 저 그때 이 연풍연가란 영화가 이제 물론 쉬리 때문에 이제 뭐 저조한 성적을 좀 거뒀지만 쉬리랑 같이 나왔구나. 쉬리랑 동시에 개봉을 해서. 근데 그때 고소영 나 무대 저는 이제 작곡 음악만 했는데 예. 장동건 씨랑 저랑 둘이 무대 인사 가거나 고소영 씨랑 저랑 둘이 무대 인사 가거나 셋이 가거나 막 그랬었어요. 예. 그때는 작곡자로서 유명하니까. 예, 그런데 뭐, 이 우리 사랑 이대로 이게 너무 좋아서 예. 영화는 뭐 좀 그랬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떴죠. 그래요, 노래가 예, 많이 떴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탈 때, 예, 그럴 때 이제 노래방 가서 많이들 예. 불렀죠. 그리고 이 곡도 효자곡이죠. 드라마 응답하라 1997 OST 그 서인국 정은지 씨가 이분이 이제 이 두 분이 우리 사랑 이대로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아, 불러서 예 불렀던 얘기죠. 예, 예. 최근에는 귀한 정은지 씨 불렀네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러 예.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최재훈 씨가 불렀던 BL 에피소드를 임지연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차트 상위권에 올랐었어요. 역주행인 거야? 이건 역주행이라고 할 수 없지. 예, 예. 리메이크라는 게 이제 신곡으로 발표돼서 그래서 참 주변에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 투성이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그 임지연 씨의 비랩소디를 저한테 이제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연락 오신 그 제작자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잘 이렇게 노래 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임지연 씨의 BL 에피소드 한번 듣고 올게요. 임지연 씨 BL 에피소드 듣고 오셨는데요. 6676님이 BL 에피소드도 영훈 오빠 작곡이었어요. 와 명곡 제조기네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럽다면서 끝까지 안 말려. 계속 문자 끝까지 할 때까지. 아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 자, 김은정 씨는 역시 90년대 락발라드가 최고예요 하셨고 한정희 씨가 명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네요. 주영훈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이 곡은 또 리메이크되면 분명 뜰 것 같아 추천하시는 노래 있나요 하셨네요. 뭐가 있을까. 아, 저는 뭐 장혜진 씨 뭐 꿈의 대화도 그것도 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김영수님이 주영훈님 목격담이요. 가족들과 수영장 오신 거 봤는데요. 아이도 아내도 잘 챙기시고 생각보다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셔서 저희 아내가 비교하더라고요. 유유하셨습니다. 그래, 또 다른 최수정이에요. 예. 최수정 씨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33님이 저는 주영훈 씨 라디오에서 많이 만나서 주영훈 씨 하면 최파타와 두 대가 떠오르는데 우리 애는 주영훈 씨 보고 미스트롯 아저씨네 하시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정말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셨어요. 아니 그 주영훈 씨가 했던 종편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아궁이도 있었고. 아궁이. 네, 뭐 아궁이. 예. 아궁이는 지금 없어졌고. 예, 예. 그러면 미스트롯 할 때 심사를 했었어요? 네. 예, 그렇구나. 네. 아니 잘 했네요. 예, 아 그러니까 심사를 많이 했어요. 미스트롯 아저씨라고. 그치.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아궁이 아저씨 뭐 이렇게 그렇죠,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스트롯도 했고 트롯 전국체전 뭐 오빠 시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뭐 탑골 랩소디라는 방송에서 김현철 씨랑 같이 예, 앉아서 예. 우리 둘이 같이 대기실을 이제 주잖아요. 늙었다고. 예. 제가 제일 끝에 있는데 주잖아요. 대기실에. 예. 둘이
교수실에 앉아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맞아 맞아. 우리는 이제 네. 직업이 심사위원인 것 같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방송 보면 기록윤 선생님, 이봉조 선생님이 늘 심사하시던데 우리가 이제 그게 됐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네. 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김현철 씨랑 다르지만 하여간에 뭐가 달라? 예. 뭐 비슷한 거죠. 뭐. 김현철 씨도 얼마 전에 나오셨었어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미란 씨가 영훈 오빠 팔짱 낀 모습도 멋진데 앞으로 방송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정언니랑도 계속 잘 지내주세요. 좋은 곡 만들어서 화정언니 주시고 너튜브에도 출연해 주시고요.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예. 근데 예, 네, 뭐 필요가 없죠. 아니요. 지금 뭐 잘 되던데 뭐. 아유, 그러니까 유명한 같이다 이제. 어디 계약했어요 소속사? 아니요. 요즘 왜 이렇게 포털에 최하정 기사나 뭐 그 동영상이나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 유튜브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홍보를 하나 봐. 아니야, 회사 없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자꾸 포털 메인에 뭐 최하정에 대해서 뭐가 자꾸 올라오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궁금해하니까. 아니 그 아이돌 기사 틈에 이렇게 그러니까. 껴 있어서. 아니 아니야. 예? 여러분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거를 뭐 사무실에서 한다고 됩니까? 아니 그래도 돼요? 이제. 홍보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우리는 홍보가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자꾸 잘난 척 되잖아. 여러분 죄송해요. 주영훈 씨가 자꾸 저를 찔러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냥 물어본... 알고리즘에 뜨고 막 이러나 봐.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봐봐. 깜짝 놀랐어. 나 어제 누르고 야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 야. 또 오늘 나 만난다고 복습은 했더라고요. 저기요, 죄송한데 예습이라고 예습인가? 하죠. 네. 그렇지. 예습은 하고 왔더라고요. 하고 왔는데. 내용에 비해서 많이들 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 뭐 죄송해요. 이렇게 좀 돌리면서 봤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근데 그거는 뭐, 스킵할 왜? 필요가 없다는데. 왜? 너무 재밌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네, 예. 최원희 씨가 저 예전에 음반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주영훈 씨한테 작곡 의뢰하면 한 곡이 30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인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재라 이거지. 자기는 천재. 아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작곡가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작곡가들은 이게 다 가능해요. 저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정말?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 짧을수록 진짜 빅 그렇죠, 곡이라고. 그렇죠. 막 번쩍이게 나오는 경우. 짜내면 안 되고. 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다 안 돼서 접고 내일 또 하자. 모레 하자. 이 곡은 그냥 다 딜리트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요. 하여튼 저거 제가 맨 처음에 엄청 의심했어요. 왜요? 진짜 네가 썼어? 이 가사도? 네. 진짜? 네. 강희주 씨가 네 강희주 씨가 영훈님 왜 이렇게 방송을 골라 하세요. 예능감 존재감 하면 주영훈인데 세 살 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1등 영훈님 방송 좀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송 꽤 골라요 아주 어? 아니 전혀 뭐 연락이 아이고. 없어요. 고르는 게 아니고 예. 아구이 저는, 같은 거 있으면 하면 좋잖아. 아니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예. 새로운 매니저 했는데 뭐 예. 지금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형님 저만 믿어보세요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뭐. 예. 아니 그 가족들 나오는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그거 한번 조금 또, 하다가 아 애기들이 전부 다 저는 되게 심성이 아 그렇게 댓글에 너무 댓글. 네, 너무 충격받아서 맞아요. 가족 공개하는 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김상현 씨가 영훈님도 핫한데요. 포털 사이트에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기사? 뭐라고 나왔을까? 뭐라고 나왔나? 우리 좀 아 사랑스러워. 아 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티사 자켓. 아 이거 티사인지 알아? 아이고 아이고. 으이구. 정진주 씨가 2000년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최파타 듣기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최파타 들으려고 교복 블라우스 안에 이어폰 줄 넣어서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저도 마흔을 바라보네요. 저의 10대, 20대 그리고 30대도 늘 언니와 함께해서 좋았어요. 오늘 오랜만에 만난 영훈 오빠도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셨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내 청춘을 함께했던 프로그램들. 맞아요. 아이 참. 뭐 문세영도 이번에 라디오 다시 돌아오시던데 예, 예, 예. 뭐 또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일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예. 왜? 아니 너무. 아,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자, 뭐 마지막으로 화정 DJ에게 한마디. 예, 뭐 정말 아 정말 그 저랑 같은 아까 홍진경 씨도 같은 얘기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걷던 그 길에 있던 분식집, 문방구 뭐 그런 상점들이 예. 갑자기 뭐 사라진다고 하니까 섭섭한 그런 마음과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27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그동안 못다 한 브런치 많이 드시고 동영상 그걸로 많이 돈 많이 버시고 네 계속 그 최하정답게 많이 뽐내면서 사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 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요. 예, 하여튼 예. 아, 주영훈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정말 27년의 역사 속에 우리 주영훈 씨도 있었죠. 그래요.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아, 또 파워타임입니다. 아이고 네. 말씀 너무 네. 감사하고 그리고 늘 그 홀리하게 그 네. 방송 네. 새롭게 하소서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제 예. 하늘에 계신 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힘들 때만 찾지 맞아. 마시고 맞아요. 예. 자꾸 타로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누가 봐요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예, 예. 그분이 크게 부르시면 큰일 나요. 예, 그분이 좋은 말로 할 때 오세요. 하여튼 네. 보면 저런 분들은 한번 툭 치면 말이 끝이 없어. 자, 지금 이 노래 네네. 주영훈 이예진 씨 우리 사랑 이대로 흐르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주영훈 씨 인사하고 저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12시요. 지금 마음이면 나는 충분 에러 에러 에러